안녕하세요. 7분 안에 기초 개념 알려주는 NHN 클라우드 테크 트레이너 김누리입니다. 오늘날 우리 기술 생활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히 한 가지 기능을 넘어서 우리 일상과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교육 시리즈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, 클라우드 기술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. 두 번째, 실무에 클라우드를 바로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. 세 번째,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 시리즈의 주제는 클라우드 서버 생성과 접속입니다. 기본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총 6부작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각 영상을 통해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. 7분짜리 영상으로 출퇴근길이나 준비 시간 등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네트워크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만들고 접속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다룰 주요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사설 네트워크와 공용 네트워크입니다. 사설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단체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공용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입니다.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을 배울 예정입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사설 IP, 공인 IP, NAT 개념 이해하기입니다. 사설 IP는 내부적으로만 사용되는 주소이고 공인 IP는 인터넷상에서 식별 가능합니다. NAT는 이 두 주소 유형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. 사설 및 공용 네트워크 개념 이후 IP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예정입니다. 세 번째, CIDR, 서브넷 개념 이해하기입니다.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익힙니다. 네 번째, 클라우드 환경의 네트워크 구성해보기입니다. 앞서 배웠던 세 개의 영상을 활용하여 NHN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에 대해서 배웁니다. 다섯 번째, 라우팅 테이블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 이해하기입니다. 데이터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.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서버 이해하기입니다. 효율적인 비용으로 뛰어난 확장성, 유연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컴퓨팅 서비스의 개념을 익힙니다. 마지막으로 NHN 클라우드 서버 생성과 접속해보기입니다. 실제로 6개의 모든 교육 영상을 학습하고 본격적으로 NHN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생성하고 이에 접속하는 방법을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.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를 단단히 다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클라우드 컴퓨팅 여정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첫 걸음을 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